요즘이 바쁜 건 아닌데 바빠요. 네, 오랜만에 또 비투비 형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제 앞에는 은강이 형 차가 있고요. 은강이 형이랑 그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은강이 형이 제 앞에 있네요. 제가 어제 식사를 했는데 오늘도 그렇고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카페 가면은 멜로디라고 막 음료 같은 거 서비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그러니까 이게 쉬는데도 그런 곳에서 조금씩 뭔가 힐링을 얻어요. 행복함을 얻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나오는데 뭐가 바보 같다는 거야 도대체. 운전하는 거 못 보여드려요.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 보면서 운전하면은 큰일 나. 안전운전 해야지. 은강이 형한테 인사했습니다. 아 이게 끊기나 보다. 이거 우리 집 지하주차장이 살짝 노후가 돼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잘 안 터져 인터넷이. 잠시만 나 지금 주차해야 되니까 좀 집중 좀. 아니 아닌데 여기 너무 좁다. 제가 머리를 잘 못해서 잠깐만요. 와 근데 요즘 비가 되게 자주 오잖아. 지하주차장에서 뭐 혹시라도 운전 직접 있는 멜로디 있으면 지하주차장 조심해야 돼요. 나 며칠 전에 뒷바퀴 쫙 미끄러져가지고 기둥이 박을 뻔했어. 주차장 바닥이 다른 데보다 미끄러우니까. 나 진짜 서행했거든? 근데 뒷바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커브를 도니까 쫙 미끄러져가지고 기둥 바라보면서 하다가 멈췄어. 아. 현식이 형이 아직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면허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러는데 내가 직접 운전해서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을 안 해도 내가 다니는 그 반경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동수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평생 안 따는 게 좋대요. 근데 아버지는 면허 있으시죠?
지금 집에 주차는 했는데 뭐 라이브 조금 하고 올라가려고요. 저도 많이 보고 싶네요. 요즘 근데 제 건강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건강 관리 플러스 피부 관리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광이 형 딴 데 간 거, 은광이 형 주차하러 간 거 같은데? 안 보여. 연예인 다 됐어. 야, 데뷔 11년 차한테 연예인 다 됐다는 말은 좀 그러지 않아? 원래 피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원래 원체 건성인데, 저희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누나가 그러다 황늘는다고 이제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 기초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바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내가 원래 건조황자였거든? 근데 바르니까 건조한 걸 못 버티겠어. 그리고 이게 수분이 얼굴에 쫙 깔려있는 거를 거울로 보면은 더 윤기나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그 촉촉왕자. 아, 근데 핸드크림은 아직 못 바르겠어요. 핸드크림은 내가 이 손에 끈적거리는 촉감이 너무 싫어.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이제 여러분들 셀러버 자주 바르시고요. 이게 뭐 광고는 아니지만 그 향도 향이지만 이 모발에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셀러버 사진 너무 잘 찍어주셨죠. 아, 근데 나 지금 좀 소변 마려 먹기 시작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에는 무조건 끊겨요. 무조건. 성재 맨날 왜 화장실 가냐고요? 원래 화장실은 맨날 가요. 근데 이상하게 버블만 키면은 화장실이 더 마려워져. 왜 그래? 이름이 버블이라 그런가?
우리랑 있으면 긴장해서 어렵나? 그럴 수도 있어요. 멜로디랑 항상 뭐 소통하거나 무대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긴장하니까. 근데 제가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긴장 안 하는 것 같고 안 떠는 것 같지만 저도 떨어요. 내 자신은 안 떠는데 내 대장이 떨더라고.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멸성이에요. 멜로디가 많으면 과멸성 대장증후군. 콘서트 때 어떡하냐? 콘서트 때 중간중간 다른 형들 솔로 타임에 화장실 갔다 와요. 진짜로. 아니, 근데 내 대장 컨디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하루에 일어나서 무조건 그 시간에 딱 일어나는 그 일어나자마자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가요. 그게 저는 그날 아침에 화장실을 가고 안 가고가 그날의 컨디션에 되게 많은 지장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대장은 진짜 비결이 뭐야? 비결이 뭘까요, 글쎄? 아기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니, 유산균 챙겨 먹으면 안 돼. 난 유산균 챙겨 먹으면 이제 큰일 나.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유제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전 지금도 우유를 되게 잘 먹거든요? 프론주스가 뭐야? 프론주스 파워에이드?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아, 이게 행복한 시간은 정말 짧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벌써 14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는 14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참고 있기 때문에 그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서 라이브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